이형철! 챔피언 이형철 선수 26승 168세트 기 챔피언 23전 19승 15KO 4패 52kg 169g WBA 주니어 방어 1위 도전자 아르미 보이티아 도전자 아르미 보이티아 25살 171cm WBA 1위입니다 레젤벨러 선수 11전 전승 8KO 헥터 헤르난데스 자, 심판들이 서게 됩니다. 중심 네. 멕시코의 헤르난데스. 중심 미국의 알만도 가시아. 미국의 가르시아. 중심 미국의 듀안 포드. 미국의 포드. 그래서 부심은 미국의 포드, 멕시코의 헤르난데스, 미국의 가르시아. 리프. 네. 주심은 프랑스의 클리프시. 네. 포스염이 프랑스 스타일이군요. 네. 네. 12라운드 경기입니다. 아, 역시 그 룰을 보면은 오케이. 1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은 자동 KO 폐지요. 네. 우연한 버팅이나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는 3회전이면은 무판정, 4회 후면은 그때까지 점수로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심 프랑스의 클레프시 양 선수를 불러세웁니다. 곱슬 머리에 아주 그 강력한 인상을 풍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그 라이트 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려보는데 말이죠. 네. 어떤 라이트 잽인지 어떤 라이트 스트레이트인지 왼손잡이 선수니까 말이죠. 왼쪽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좀 봐야 되겠어요. 네네. 곱상한 얼굴의 챔피언 이형철 선수입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1회전 푸른색 팬츠 한국 이형철 챔피언 고이치아 베네수엘라 선수입니다. 붉은색 경기복 왼손잡이입니다. 고이치아 지난 15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네, 이형철 선수가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을 오히려 잘 다루죠. 네, 3cm가 키가 더 큰 고이치아 스탠스를 넓게 짚고 있는 고이치아 네, 전형적인 아웃복사인데 말이죠. 네, 우리 이형철 선수의 그 코치인 김규철 관장님이 그 참 훌륭한 코치거든요. 지금 그 예 양손이 아까 그렇게 슬슬 그려보는 거하고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왼손잡이 네. 왼손 훅과 스트레이트. 지난이 네, 왼손잡이하고 경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네. 자 훅입니다. 뭐 이형철 선수하면은 이 주먹의 강도라든가 또 기량이 완벽에 가까운 이런 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팬들의 관심은 큽니다. 왼쪽으로 돌아보는 고이치아. 네, 우리 이영철 선수가 페인팅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주반이니까. 네. 이영철 선수의 캠프의 필승 작전은 초반은 삼색으로 하겠다 했어요. 아, 그래서 안 됐죠. 네, 1회전서부터 아, 지금 맞지 않습니까? 강하게 훅으로 나오는 고이치아.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로 이야기하면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되겠죠. 네. 저 오른손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자 좋았습니다. 라이트 네. 차분히 접근하고는 이영철. 아 이때 때렸어야 되는 건데. 키가 3cm가 더 큰 고이치아. 11전 전승 8KO 보전자 고이치아. 아 크게 휘둘르고 있는 고이치아. 저렇게 크게 흔드는 걸 보면은 네. 이형철 선수가 승산이 있습니다. 절대 복싱은 스윙이 크다 그래서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왼손 훅 커버링 위입니다. 아. 자, 레프트 23전 19승 15KO 4패 챔피언 이형철. 그런데 뭐 하나 현혹될 거 없어요. 15초 남았습니다. 1회전. 네, 저럴 때 레프트 훅을 때렸어야 되는 건데. 냉정함만이 세계 챔피언을 오래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김규철 관장이 링 아래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회 경기 끝났습니다. 네.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주먹은 절대 맞아줘서는 안 돼요.
푸른색 트렁크에 한국의 이영철. 그 왼손잡이하고 경기 풀기가 초반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저런 스트레이트 공격. 네. 이영철 선수는 평소에 필승 작전으로 상위 체급하고 스파링을 갖고 지금 한 가지 스트레이트. 분명한 이야기인 말이죠. 네. 이영철 선수가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몰아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양쪽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그렇군요. 네. 파이터인 이영철, 아웃복사인 고이치야. 2회전입니다. 양욱. 네, 몸을 써야죠, 몸을. 지금 홍수환 씨 지적대로 직선 접근은 절대 불리합니다. 네, 안 됩니다. 불리한 게 아니고. 자, 사가였다. 왼손 훅. 차분히 접근하고는 이형철. 네, 지금 저 짧게 올렸지. 올라가는 데부터 아파깟 보셨죠? 더 안 좋습니다, 저게. 맞아서 이익 보는 거 없어요, 권투는. 자, 체육관을 꽉 메운 관중들 잠시 숨을 죽이는 듯 조용했습니다. 왼손잡이의 주특기는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없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 단발. 지금 3cm 키도 크고 거기에 따라서 팔 길이도 길거든요. 네. 어정쩡한 거리는 더더욱 불리합니다. 네. 네. 붙으려면 완전히 바싹 붙어야 되고. 네. 저렇게 큰 펀치는 별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네. 좋죠. 접근하고는 이영철. 2회전. 뒤로 물러나는 고이치. 2회전 던집니다. 안면. 네. 그렇죠. 저렇게 몸을 써야 됩니다. 네. 2회 27초 남았습니다. 네. 다양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이형철. 네, 심판. 네. 너무 저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밖에 지금 팬들이 링 주위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네, 저렇게 몸을 써야만이 안 맞습니다. 네, 허리 위주의 권투. 자, 2회전. 네. 끝났습니다. 선수가 제페이스를 찾아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이자 선수가 지금까지 이긴 것을 보면은 주로 초반. 네. 승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고이치야 선수는 물론 잘하지만은. 네. 아, 과연 그 적지에서 이길 만한 강심장에다가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다 100%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 이영철 선수는 지금 자기 페이스를 잡아가고 있는데 흔들어야 됩니다. 상체를. 자, 3회전 랩투. 낙킹으로 피하는 이영철. 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라이트. 어느 순간에나 주먹이 나올 수 있는 이형철. 이영철 선수의 앞으로 전승 가도의 중요한 고비. 2차 타이틀 지명방어전입니다. 네, 저쪽 베네수엘라에서도 자신이 있으니까 붙였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까꾸로 저 고이치야 선수가 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 기세가. 네. 2회 중반 이후에 몇 대 맞고서 조금 꺾였거든요. 네, 이영철 선수가 몰아야죠. 네, 저렇게 흔들면 안 맞습니다. 지금 이영철 선수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면 안 되죠. 자, 조금 좌우로 흔들 필요가 있어요. 네. 상대가 상체를 많이.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치 공격이 좋았는데 끊겼습니다. 3회전. 한번 속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 이때 받아 때렸어야죠. 꽉 찬 관중석,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네, 저쪽 그 보이치아 선수의 오른쪽으로 도는 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영철 선수가 보이치아 선수 왼쪽으로 자꾸 숙여지면은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공 올렸습니다. 3회 끝났습니다. 이 공과 동시에 전광석과 같은 랩투기 얹혔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종소리를. 네. 네. 4회전입니다. 롱훅. 스윙이 커졌습니다. 보이지야? 바로 이영철 선수가 이런 큰 스윙 안에 파고드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지금 이영철 선수의 연타가 터져야 돼요. 지금까지 지금 한 대, 두 대로 다 끝난 네. 복싱이었는데 연타가 터져야 됩니다. 지금 피하고 받아 때릴 수가 있었는데. 네. 밀고 들어가는 이경철. 슬슬 피하면서 주먹을 내고 있는 고이치야. 네, 좋습니다. 네. 아, 연타. 밀고 들어가는 이경철. 몰아쳐야 됩니다. 이영철 선수는. 네, 왼손으로 좋았습니다. 복부. 이 송구 스트레이트. 이 고이치아 선수가 15일 날 와서 22일 날 시합한다면은 제 컨디션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4회 중반을 지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좋았어요. 라이트. 좌우로 돌고 있는 고이치야. 네, 저 라이트가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나와요. 지금 고이치야 선수. 아, 지금입니다. 네, 지금 그 이영철 선수가요. 고이치야 선수처럼 한번 속이고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좀 솔직하게 컨트롤하고 있군요. 좀 왼손 혹이나 스트레이트 다음에 상대 왼쪽 주먹으로 많이 구부르는 게 부담이 가는군요. 네. 맞고 때릴라 하지 말고 먼저 때릴 수가 있습니다. 4회전 경기 27초 남았습니다. 네. 저 짧은 거. 네. 이철 슬쩍 바꿔놓는 이영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영철 선수가 바싹 붙어야 됩니다. 네. 바싹. 아, 짧았어요. 경기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4라운드 끝났습니다. 4라운드 종료와 네. 함께 그 종소리가 난 이후에 네.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네. 아, 그렇다면 말이죠. 이 주식 아까 프라프시가... 이영철 선수가 네. 아, 공소리가 났는데도 그 고이치야 선수를 가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합은 그렇죠. 이영철 선수가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합을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이 시합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다시 보죠. 4라운드 종료 부근입니다. 랩투. 이때 공이 이미 울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심 클리프 씨가 이영철 선수의 목을 안으면서 네, 이영철 선수가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네. 캔버스에 잠시 누웠다 일어난 이영철. 이길 수 있어요. 이영철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반칙이야, 반칙. 지금 주심 크라프 씨, 링 아래 가벼운 어필에 대한 무슨 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분명히 종소리 난 이후에 가격을 당했거든요. 네.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관자놀이 있는 데를 가격을 당했거든요. 네, 여기서 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영철 선수가 다시 시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합이 안 되면은 골치 아프게 돼요. 파울, 파울, 대박하다는 파울 엠마. 자, 레프리 프랑스의 글라프 씨. 네. 지금 로프를 잡고서. 네. 이 시합을 공제, 이 시간을 공제하고 다시 진행시키는 것이 제 그 바람직한 마음인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요? 고이차 선수는 일어서서 지금 링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영철 선수가 잡을 수 있어요. 네. 고이차 선수를. 파울, 파울. 지금 상승 무대 이영철 선수였는데요. 네. 지금 이영철 선수의 입장에서 상승 무드라고는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금 조금 그 시합을 리드 당한 면이 있었는데 우리 이영철 선수는 6회 이후에 가야 몸이 좀 풀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코너에 앉아 있고 보이지 않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요? 공 후의 가격으로 캔버스에 누웠던 이영철. 네. 이영철 선수의 기량을 아직 베스트 다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은 더욱더 아쉬워합니다. 혹시 경기가 여기서 끝날까 하는 이런 아쉬움 속에 관중들의 시선이 네. 링 위에 몰려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이영철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네. 네. 초반 이 고이자의 훅에 다소 주춤했던 이형철. 그러나 한국 이 프로복싱 선수 가운데 승승장구 좀 상승 무대에 있는 이런 선수입니다. 이 고이자의 훅, 또 팔이 긴 이 스스로부터 우러나온 변칙 스타일. 네. 이런데 이형철 선수 너무 직선 접근이었거든요. 그 완전히 네. 고의적인 그런 라이트 훅이었죠. 네. 이 시합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공 후에 랩드 후기 관자놀이를 가격했습니다. 네. 이럴 때 그 감독관으로 온 그 바나마의 피닝고 씨.